감동사연 하나 들려드리도록 감동사연 듣고 싶어. 아우. 네, 각본 없는 드라마. 정기검진을 받고 주기적으로 서울에서 대전역으로 내려가는 지하철을 탔을 때였습니다. 한 중년 여성이 어느 여학생에게 다급히 외쳤습니다. 아이고, 학생 국물 다 흐르네. 학생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갈색 국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지하철 통로를 흐르는 국물이 저의 앞에까지 왔습니다. 당황한 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에서 몇 장 안 되는 휴지를 꺼내서 바닥을 마구 닦기 시작했습니다. 학생에게 알려준 중년 여성분도 그 학생에게 휴지를 건네며 좋아줬지만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.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와 두툼한 두루마리 휴지를 건네곤 또 같이 함께 국물을 닦아주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와 주변의 몇 사람이 함께 다가가 다시 또 휴지를 손에 쥐고 바닥을 함께 닦아주었습니다. 흥건했던 바닥은 순식간에 깨끗해졌고 한 승객분이 다가와서 비닐봉지 하나를 건네주며 닦아낸 휴지 담아서 버리라고 했습니다.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승객들은 무심한 듯 있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자 한순간에 달려들어 문제를 해결하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일처럼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. 와, 정말. 예, 네, 짧은 사연이지만 많이 보는 상황이에요. 정말. 근데 정말 이건 또 감동이지만 그거 말고도 엄청난 막 교통사고 났을 때 차가 전복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막 20명이 몰려들어서 다시 막 그 차 다시 세워놓고 막 이런 감동이 와,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그 감동이네요. 맞습니다. 네. 그 누군가가 어떨 때는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. 누군가가 뭔가 실수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보고 뭐 그런 거를 떨어뜨리고 뭐 어쩌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 하면 사회가 점점 성숙해지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머 이거 떨어뜨렸네요. 아이고 내가 같이 치워주고 심지어 말 없이 내 거 있는 거 좀 가서 이렇게 해주고 또 자기는 갈 길을 가는 거죠. 맞아.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이미 그 실수를 한 사람은 얼마나 민망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그럼요. 민망하고 막 창피하고. 네. 그런데 창피하고 민망해도 도망은 가지 마세요.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해야지 막 이러면서 도망은 가면은 그러면은 그게 진짜 그건 비난을 나쁜 사람이에요. 비난받을 수 있죠. 하지만 예, 예. 이런 일들 솔직히 빈번하게 생기거든요. 맞아요. 본의 아니게. 그랬을 때 우리 그럼. 복지TV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더 그러시겠지만 네. 내 거 있는 거 좀 꺼내서 같이 좀 도와주고 괜찮아, 네. 괜찮아요. 이러고 좀 해주는 이런 더 따뜻한 사회 저희가 예. 같이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예, 그리고 준호가요.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지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전화해서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도 말 좀 합시다의 감동 사연을 많이 좀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우리 둘이 또 눈물도 흘 수 있는 감동 사연 많이 듣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감동 사연 보내주세요.